하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좋은 그 가르침을 좀 우리가 따라서 배우는 거 참 그 중요한 거예요. 참 이 법회가 내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 이제 요즘은 지식 수준도 높고 본문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경 이 시대에 통하는 거야. 이 시대에 통한다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화엄경 본문하면은 화엄경이 뭔가 알려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 고급 본문을 해야 신도들이 모이는 거야. 지금 저 시중에서요 불교 교양대학 문 닫는 데 천지입니다. 문 닫는 데 많아요. 안 와. 네, 불교 입문서 가지고 똑같은 그 내용 가지고 하는데 누가 그 갑니까? 그런 거 TV에서 다 들어서 아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급 불교를 가지고 해야 신도들의 그 어떤 성에 차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수순하며 그렇습니다. 중생을 수순하는 거. 사람 좀 수순해줘야 돼. 따라줘야 된다고. 아이들 말도 따라주고 아내의 말도 따라주고 남편 말도 따라주고 친구의 말도 따라주고 그냥 말로 따라주는데 뭐 무슨 뭐 미천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좀 수순해줘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냥 발끈해가지고 반기를 들고 반박하고 그렇게 반대 의견 펴지 말고 반대 의견 편다고 무슨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상대가 달라지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째는 모두 다 회향한다. 앞에서 아홉 가지의 그 좋은 일 한 공덕을 전부 또 딴 사람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선근 회향이 제일이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야기해놓고 선제 동자가 어렸다. 큰 성인이시여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면 내지 어떻게 회향하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쭉 이제 끝까지 읽고 뒤에 또 반복해서 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만이니까 이 정도로 이제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깊은 내용이 말은 쉬운데 깊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평생 우리가 수행하고 갈고 닦아도 모자라는 그런 가르침이 이 보현해운품입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금강경 독송 안 하고 보문품도 독송 안 하고 물론 그런 거 하는 분도 있었지만은 보현해운품 독송하는 것을 제일 그 고급 불교 우수한 불교로 알고 있었다니까. 이거 들어놓으세요. 꼭 들어놓으세요.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 좀 한 스님들은 보현해운품을 더 좋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기, 네팔로, 인도로, 뭐,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 봉사 활동을 많이 하신 보살님이, 꼭 내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오셨는데, 얼굴 보면 뭐합니까? 봉사 활동 잘하는 게 내 얼굴 보는 거야.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주, 봉사 활동 잘 하시겠더라고요. 젊고 똑똑하고, 또 능력이 있지 뭐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보살행입니다. 그게 보살행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불교의 이러한 이치 하다못해 제일 이해하기 쉬운 인과의 이치도 얹어서 같이 봉사활동에 보태서 플러스 불법 이렇게 해주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전부가 뭐라고 부처님 열애 하는 데는 전부 사람으로 해석했잖아요. 내가 사람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풀리지가 않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도 깨우쳐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봉사활동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입니다. 그걸 깨우쳐줄 때 화엄경에는 그걸 뭐 그냥 책장만 넘겼다 하면 그런 이야기니까 그게 부처님의 안목이야. 불교의 안목이고 그런 이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대상이 네 가지입니다. 뭘 믿느냐? 불법승 삼보에다가 신진여 귀신론에 그랬어요. 우리 진여 불승을 같이 믿어야 돼.
모든 사람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믿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승가 내지 대승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 불자들을 불교 대중이라고 믿는 거. 이게 세 가지죠. 불법성 삼보죠. 거기다가 이제 그 중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진여야. 진여불성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어. 마음의 위대성을 믿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 내 경계만 쫓아가는 거예요. 경계만 쫓아가면 설사 아무리 뭐 훌륭한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밖에 다른 경계야. 그건 헛개비라 사실은. 신진여, 진여불성, 자신의 주인공을 믿는 거, 자신의 주인공의 실체를 잘 이해해서 믿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렇게 간단한 거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의료봉사를 한다, 무슨 뭐 우물을 파준다, 무슨 학교를 지어준다 할 때 반드시 그런 가르침 하나라도 간단하게 얹어서 같이 그렇게 베푸는 것이 또 가장 그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이 보현의 형품이 그렇게 좋다는 거 알고 오늘 좀 이 책이 다 돈 났으면 좋겠어. 나는 3,000권을 지금 갖다 놨는데 내 욕심은 그래요. 그 이제 이 좋은 것을 내가 내 혼자만 좋아할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눴으면 싶어서 그렇게 이렇게 특별히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또 먼 데서 어떤 불자님이 일부러 인터넷에서도 공부하고 방송에서도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아주 그 시급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오신 불자님이 있어요. 요즘 또 뭐 증문즉설이니 무슨 뭐 묻고 대답하는 그 법문이 또 유행하니까 그래 이제 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것은 여러 사람에게 공이 다 해당되는 거니까 내가 본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내서 이 자리에 계세요.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기도를 하는데 망상이 너무 많이 떠오른다. 망상이. 그 기도 안 할 때는 망상이 없는 거야. 근데 기도만 했다 하면 망상이 떠오르는 거라. 그걸요, 우리 참선하는 입장에서 제일 그게 많이 이야기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참선을 해도 망상이 떠오르고, 기도를 해도 망상이 떠오르고, 경을 봐도 망상이 떠오르고, 경을 보는데 경 이외의 생각이 떠오르는 게 그게 망상이거든요. 화두를 듣는데 화두 이외의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 지나가는 거. 또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으면 관세음보살 외에 다른 생각이 자꾸 지나가는 거. 엄한 생각, 그런 게 다 지나가는 거. 이것 좀 어떻게 좀 깡그리 좀 없애는 방법이 없냐. 아주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거. 그런데 우선 그 망상의 실체를 우리가 두고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안 보이죠, 공간에. 이 뭐 크게 달아놓은 거 이런 거 말고는 다른 거 안 보이죠, 공간에. 근데 여기다가 햇빛을 쫙 쪼이면 어떻죠? 먼지가 꽉 찼죠? 그 햇빛을 쪼인다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마음이고, 화두드는 마음이고, 경전 공부하는 마음입니다. 그만치 공부가 돼 있어서 마음이 맑기 때문에 망상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할 때는 뭐 기도도 안 하고 공부 안 할 때는 무슨 뭐 망상 속에 같이 더불어 사니까 내가 망상을 부리는지 주객이 없는 거야. 전부 망상 덩어리야. 그만치 말하자면 망상 속에 빠져 있다는 뜻이고 망상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치 마음이 맑아졌고 공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그게.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 상태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망상 그 자체가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은 1차 공부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가질 않아. 1차 공부는 됐어.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가지 않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나는 기도를 왜 하십니까? 내가 그랬어. 기도를 왜 하십니까? 그러면 집안에 이런저런 일도 많고 뭐 자녀들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서 그 가피력을 좀 봐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의 그 마음 아닙니까? 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기도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BTN에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기도의 실체. 예. 이거 이제 어제까지 수능도 지나갔으니까 이제 깨놓고 이야기해도 돼. 그 보모산 내방에 앉아서 이렇게 있어 보면요. 수능 날짜가 100일 딱 앞서 놓고 50일까지도 별로 소리가 안 들려. 50일쯤 지나기 시작하면은 그 관음전 앞에서 관세음보살에게 소리치는 것. 간절한 그 소망을 담아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절규하는 듯한 그런 그 소리로 관세음보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 이쪽에. 먼데 있는데도 내 방에 들려온다고 문을 열고 나가면 막 도량이 떠나가게 그렇게 이제 그리고 100일이 가까워지면 그 소리가 더 높아 옥타브가 자꾸 높아지는 거야. 그럼 100일 지나면 조용해 도량이. 야 신기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당면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의 실체는요, 어떤 것인가 하면 관세음보살을 예를 듭시다. 대체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게. 그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기도하는 것은 관세음보살하고 아주 정이 들고 가까워지고 관세음보살을 존경하고 마음에 사모하고 아주 그저 관세음보살에게 내 목을 매달고 할 정도 그렇게 아주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거라. 막 목이 쉬도록 잠도 잊어버리고 무릎이 닳는 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관세음보살에게 매달린 것은 그 마치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이 아주 깊어지고 높아지고 아주 깊을 대로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게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오로지 어머니밖에 모르죠. 어머니는 만약에 잠자는데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약 잠깐 화장실에 가거나 물 먹으러 가도 아이는 벌써 잠자면서도 알아. 어머니가 옆에 없다는 것을 알 정도야. 그렇게 민감합니다. 그만치 아주 끈끈한 정으로 한 몸처럼 사랑으로 그렇게 뭉쳐진 것이 모자 관계야.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인 거라. 그 도저히 떼놓아야 떼놓을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성장할 때까지는 어머니가 옆에서 항상 24시간 지켜주는 게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거든. 그런 관계인데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자식이 어머니를 의지하고 믿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그 사랑이 깊어요. 그런 관계라. 그런데 그것은 누구도 그게 못 말려. 그 틈이 날 수가 없어. 그 사이에는 틈이 생길 수가 없어. 그런데 어머니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까? 그 사랑이 깊다고 해서. 다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주 생사를 같이 할 정도로 아주 그 가까운 정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은 해결이 안 돼. 물론 뭐 기본 생활하는 것은 뭐 젖을 주고 뭐 음식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뭐 이런 의식주 문제는 해결해줘. 그런데 그 외 것은 해결이 안 돼. 이 부모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벼슬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이게 그 외 것은 해결이 안 돼. 관세음보살에게 우리가 지극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신심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관세음보살하고 어머니에게 어릴 때 매달리듯이 그 정도로 깊은 관계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신심, 깊은 신심 이외에 다른 것은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인과 문제야. 인과의 법칙이야. 그럼 내가 이거는요, 그 관세음보살에게 아주 큰 믿음을 갖는 것은 이것은 학교를 좋은 데 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아주 신심이고, 또 돈을 왕창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 가치로 따지면은 아이가 학교 가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하고 그런 깊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 믿음은 신이 도운 공덕모라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야. 그리고 불법 가운데 제일 가는 재산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제일 가는 재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뭐야 새로운 이제 권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현수품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관계다. 아주 신심은. 불법성 삼보와 신진여, 불법에 대한,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이 지극한 것은 너무 좋은 재산이야. 아주 훌륭한 거야. 그것은 아이가 서울대학 100번 가는 것보다도 더 나아. 더 가치 있다고. 돈을 수억만금을 버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야. 사실은 그게 관세음보살하고 그렇게 끈끈한 깊은 정을 갖게 된 것은, 돈을 수억만금 번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야. 사실은 그게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런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돈을 벌게는 못해줘. 공부 안 한 놈 좋은 학교 가게는 못해줘. 그거는 지인과 관계야. 지인과 관계고 내가 저기 관세음보살에게 깊은 신심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그 결과는 또 그 결과대로 남아있어. 그 신심의 결과는 남아있어. 그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을 누구도 말리지 못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신심은 아주 깊고 장한 거예요. 너무나도 장한 거예요. 그건 불법에서는 그걸 최고로 칩니다. 신심 장한 걸 최고로 치는 거예요, 불법에서는. 신심은 장하지만, 딴 문제는 해결을 못 해, 딴 문제는. 다른, 뭐, 개인적인 그 욕심 문제까지 해결하도록은 돼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요. 인과가 그래. 그러니까 신심만 있으면 됐지. 그 다음에 뭘 필요로 해. 제일 값진 재산인데. 제일 값진 재산이 신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신심이 있으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데 가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 해결해 주고 내가 지어놓지 아니한 것까지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도 안 되고 바란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해놓은 것만, 그건 이제,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는 자다가도 꿈에서도 부르게 돼. 꿈에서도 부르게 돼. 누가 옆에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비난만 하면 그냥 기를 쓰고 싸우려고 덤비더라. 그건 내가 지어놓은 인과야. 나는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네가 왜 관세음보살 비난하느냐. 이렇게 덤벼들 수가 있는 거야. 그거는 내가 지어놓은 관세음보살과의 인과관계라.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거라지. 그게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의 원리에 입각해서 냉정하게 기도의 문제를 그 파헤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신심을 내가 깊이 쌓는 것은 오히려 좋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따로 인연을 지어야 돼. 따로 인연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좀 더 하든지 무슨 뭐 장사를 하는데 돈 잘 벌게 하려면은 좀 더 연구를 잘 해가지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그것은 그 문제대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이치가 그래 돼 있어요. 이 환경 앞에 놓고 우리가 이치하고 다르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좋은 점은 그 불법에 대한 그런 그 신심이 깊어지는 것. 신심이 아주 깊어지는 것. 불법에 대한 신심이 깊어지는 것은, 당장의 가정 문제 한두 가지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알아야 돼. 나는 뭐 신심 뭐 그거 별로 바라는 바 아니고 내가 바란 그 집안 문제
그거 하나 해결했으면 좋겠다. 대개 이제 사람들 마음은 그렇지만은 뜻밖에도 그보다 더 좋은 이익을 얻고 있어요. 뜻밖에도. 그보다 더 좋은 재산을 내가 획득하는 거예요. 신심이라고 하는 재산을 획득하니까 마음 놔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다른 인과는 다른 인과대로 그렇게 인과의 원리대로 돌아간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오늘 질문하신 그 신도님이 뭐 집안의 어떤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는 그건 그것대로 해결하더라. 다만 불법의 지혜를 불법을 잘 공부해가지고 불법의 지혜를 이용하시라고 불법의 지혜를 활용해. 아 불법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 금강경을 한번 읽어보든지 뭐 반야심경이라도 읽어보든지 반야심경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이런 게 다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 그렇게 해결해야 옳습니다. 그렇게 해결해야 옳지. 막연하게 막 그냥 기도해가지고 이것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해결해주고 신심도 장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미안하게도 그렇게는 안 돼 있어. 이치가. 이치가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불법을 잘 공부해가지고 불법의 이치로 현명하게 해결해야 돼. 집안 문제는. 그래야지 달리 엉뚱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자꾸 삿된 생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것도 습관이 돼요. 그것도 또 인과가 돼버려. 자꾸 삿되게 삿되게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오늘 이제 보현해운품 아주 내용하고 기도에 대한 내용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갔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56쪽 저 위에 현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했는데 그 뭐라고 일체무예인 일도출생사 이건 이제 원효스님이 부른 노래의 가사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쭉 내려와서 그 부연해석이라 부연해서 해석한다. 불찰여 불신 세계하고 불찰했지만은 뭐 세계마다 부처님이 다 계시니까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그냥 불찰이라 그래요. 그냥 세계라 해석해도 좋고 부처님 세계라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 불찰과 불신 부처님 몸과 그리고 대중들 우리 대중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과 그리고 여기서 설법되어지고 있는 언설이여 여시 제 불법을 이와 같은 모든 불법을 중생 망능견이니라 중생이 능히 볼 수 없나니라 중생이 그걸 다 볼 수 없죠. 그래도 이렇게 화엄경 공부를 하면은 대강 이런 말을 짐작은 합니다. 기심이 청정하고 그 마음은 이미 청정하고 재원계 구족하니 그러니까 모든 불법 그 앞에서 여시 제 불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모든 원 이미 다 구족한 여시 명달이는 이와 같이 환하게 통달한 사람이라야 어차에 내 능돈이라 여기에서 이러한 사실을 환히 꿰뚫어 볼 수 있다. 수중생 심락과 그거 업과력하야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 하고 또 마음에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지은 업이 있어. 업과력.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거 생에 살아온 거 금생에 살아온 거 오늘 살아온 거 이런 것이 전부 업과의 힘입니다. 여시 견 차별하느니 이와 같은 것 견이 차별하느니 참 차별하죠. 우리가 화엄경 공부를 해도 전부 각자 딴 생각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으로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오상이에요. 전부 다른 꿍꿍이 소리 다 있어. 나름대로 그 화엄경 좋다는데 인연만 맺어도 아주 대단하다는데 인연이라도 맺어가지고 혹시 뭐 장사라도 잘 되려는가 뭐 한 예로서 뭐 그런 차원은 아니겠죠 이제야. 여시 이와 같은 견해가 각각 차별하느니 차 불위신곤이라 이것은 다 우리 한 마음 부처의 위실력이다. 전부 마음의 그 능력입니다. 대단하죠. 중생들이 차별한 거 그거 훌륭한 거예요.
사람마다 전부 딴 생각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딴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건 다 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부처의 위실력이 속에 다 있어요. 이게 이 위대한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불찰 무분별이며 불찰은 세계는 분별이 없으며 무정 무유애로되 미워할 것도 없고 또 애착할 것도 없음이로되 단수 중생심하여 다만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여시 견이 유순이라 이와 같이 그 견해가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온갖 견해가 다 다름이 있다. 참 중생들의 마음이 예, 그렇게 각양각색입니다. 중생 그 좋은 거 아닙니까 또? 중생 빼버리면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이게 환경의 대원리입니까? 이시여 세계 이것으로서 세계에서 소견이 각 차별하니 보는 바가 각각 차별하니 예. 그러니까 니는 나는 이렇게 보는데 니는 왜 그렇게 보느냐 하고 시비할 게 없다니까. 니 왜 나하고 소견이 같노 이렇게 그걸 가지고 시비해야지. 왜 니 나하고 똑같이 보노 이걸 시비해야지. 다른 거 가지고 시비하는 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야. 달라야 돼. 당연히 달라야 돼. 소견이 각 차별이니 비 일체 열애의 대선지 과군이야. 이것은 일체 열애 모든 마음 부처 그것을 큰 신성이라 그래. 부처님을 신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대선이야. 큰 신성이라고. 그 사람의 허물이 아니야. 안일비자 있잖아요. 우리 마음 부처의 허물이 아니라 그 사람 절대 소견이 다르다고 그 사람 허물이 아니다. 그렇게 아세요. 제발 그거 그 사람 허물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내 허물이지. 시비하는 내 나의 허물이지. 소견이 다른 그 사람 허물이 아니라. 일체 제 세계 소원 수하자너 일체 모든 세계 응당히 교화할 사람들은 상견 인중 하나님 항상 사람 가운데 영웅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부처인 사람 그것을 부처라고 결국 또 하니까 상견 인중웅 사람 가운데 영웅을 보나니 제불법 여신이라 모든 부처님의 법이 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계심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보살이 문수보살이야. 앞에서는 또 문수보살에게 이제 물었고 문수보살이 물었고 각자 보살이 답했는데 이건 이제 모든 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는 거예요. 십종 불경계라 열 가지 부처의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모든 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하기를 불자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합창으로 하는 거죠. 문수보살 보고 답해달라고. 아등소에는 우리들이 이해하는 바는 각자 설이었어. 지금까지 다 각자 이야기했잖느냐. 그러니까 유언인자는 오직 원하없는 인자, 어진 사람, 어지신 분께서는 묘변제로서 아주 미묘한 변제로서 연창 열애의 소유 경계하소서 그랬습니다. 열애의 가진 바 경계를 연창 다 설명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하등이 시 불경계는 무엇이 부처님의 경계며 부처님의 입장입니다. 무엇이 불경계이며 무엇이 부처님 입장에서의 원인이고 하등이 불경계 도 부처님 경계 부처님 입장에서의 제도하는 문제 또 하등이 시 불경계 입 무엇이 불경계 부처님 입장에서의 들어감 뭐 세상에 들어가고 법계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등이 불경계 지며 무엇이 부처님 경계로서의 지혜며 하등이 불경계 법이며 부처님 입장에서의 법이며 또 하등이 불경계 설이며 무엇이 부처님 입장에서의 설법이며 말이요. 하등이 시 불경계 지며 부처님 입장에서의 아는 것이며 하등이 불경계 증, 증득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게 증자입니다. 이며 하등이 불경계 현이며 하등이 부처님의 경계에 있어서
나타남이며 하등이 불견계 광인이 있고 부처님 입장에서 넓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문수보살의 개송답이라 문수보살이 이제 여러 보살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질문했는데 문수보살이 답하는 것입니다. 시의 문수사리 보살이 이 개송답이라 개송으로 답합니다. 열의 경계 여허공이라 그랬어요. 열의 심 경계여 기량 등 허공하시니 우리 마음 하는데 그 마음